자, 오늘은 좀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나땜 말이야 시리즈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전설의 삼각김밥 사건을 이어서 옛날 스크린샷 보면서 조금 이야기 나눌 것 같네요. 일단은 게덴푸드가 요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 이벤트가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 뭐 손꼽자면은 네, 바로 이 전설의 삼각김밥 이벤트가 있죠. 일단은 게덴푸드의 네, GS25와 함께하는 삼각김밥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뭐 이번에는 삼각김밥이다, GS의 맛있는 삼각김밥 먹어도 푸짐한 상품이 쏟아집니다. 이때 당시 상품은 섀도우 게이볼그 레드란 악세가 있었습니다. 정말 인기 많은 섀도우 게이볼그가 하향을 먹은 뒤로 그 하향전 성능을 섀도우 게이볼그 레드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얼탱이도 없고 저악세가 개사기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얻고 싶어 했었던 악세 중 하나였는데요. 그 악세를 이 삼각김밥을 먹은 다음에 쿠폰을 입력하면은 랜덤으로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어디 쪽에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사진을 잘 보시면은 일단 뭐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파는 똑같은 삼각김밥 맞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삼각김밥 라벨 뒷면, 그렇죠, 안쪽으로 쿠폰 번호를 써놔야 되는데 이 멍청한 제작사 새끼들이 라벨 바깥쪽에 써놨어요. 즉슨 삼각김밥을 먹지 않아도 이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헬반도 게덴푸드 어린이들은 여기서 착하게 넘어갈 리가 없었죠.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삼각김밥을 처먹지 않고 삼각김밥 뒤에 있는 쿠폰 라벨 번호만 한 10개 20개씩 적어간 다음에 그거를 집에 가서 입력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700원 주고 삼각김밥 먹은 다음에 게덴푸드 쿠폰을 입력하니까 이미 쓴 쿠폰이라고 막 어이가 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럼 편의점 잘못도 있고 게덴푸드 잘못도 있고 유저 잘못도 있고 정말 혼란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별의별 초중딩 새끼들이 이때 초중딩이 좀 많이 했어요. 이런 사건 때문에 많이 유출이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또 터졌어요. 바로 뭐냐, 이 멍청한 게덴푸드가 이 쿠폰 번호에 패턴을 넣어놓은 거예요. 결론은 뭐다? 이 쿠폰 번호에 약간 일정한 패턴을 습득해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이거를 굳이 안 사먹어도 안 가도 그냥 대충 입력하면 쿠폰 번호가 등록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가 일어났던 게 이 전설의 삼각김밥 사건입니다. 저거 패턴이 한 오류 코드에서 뒤에만 바꾸면 다 됐음. 나 1200개에서 아이디 영정 먹은 자 저렇게 빠거 같은 새끼들이 있죠. 뭐 빠거는 옛날에 알다시피 이제 누구였냐, 빠거야 그 수인 쓰던 애.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벤트 악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영정을 먹은 유저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게덴푸 같은 경우는 운영자 앞에서 욕을 해도 운영자가 기분 좋으면은 그날 기분에 따라 봐주는 경우도 있고, 어부 측면에서 영정을 먹을 경우 사회봉사를 15시간 내서 팩스를 보내면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안 풀어주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이벤트 악용. 난 저거 패턴 알아서 인석이 친구한테 아니야. 개당 500원에 팔아먹었다. 그래가지고 이벤트 악용으로 영정 먹은 애들은 지금까지 절대로 안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유저들이 접었죠. 물론 악용이긴 하지만 진짜 그러니까 절대로 안 풀어줘 이벤트 악용은. 뭐 이런 식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대처부터 시작부터 다 안 좋았어. 나 그다음 뭐 이런 식의 뭐 삼각김밥 또 이벤트 있고요. 또 보자면은 그렇죠. 뭐 게덴푸드 월드컵 때 이 게임이 나온 지 2003년이에요. 2003년. 2003년도에 나온 게임이라 가지고 이런 식의 태극전사 파이팅이라는 막 이벤트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게덴푸드 프로게이머가 네, 이렇게 선발을 하는 대회도 있었습니다. 프로게이머도 있었죠. 지금 뭐 진짜 현역 프로게이머 이제 강희재, 한인수, 또 누구였지? 아무튼 그 정도 있고요. 이호성 씨는 준프로였죠. 뭐 지금 오버워치 코퍼 코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프로가 준프로. 진짜 프로 이제 강의제 정도? 총상금 2,000만 원. 이때는 진짜 여러분들 이거 물가가 생각해보세요. 이거 언제냐면은 내가 2008년도거든? 2008년도 현 총상금 2,000만 원이었으면은 물가를 이거 계산해야 돼요. 4,000만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거? 개인별 랭크 시스템? 이거 오프라인이었나? 하... 이런 식의 리그도 정말 많이 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요즘 이벤트 뭐 GM 용발톱이 달라졌어요 등등 이벤트가 있지만 우리 때는 이벤트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바로 주 4위 간단합니다.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은 홈페이지에 내가 오늘 쌓은 스코어가 기록이 됩니다. 하루에 최대 3만 스코어 정도를 주사위를 돌릴 수 있고요. 이 바퀴 수에 따라서 네, 걸리는 것마다 상품을 줬는데 정말로 쓰레기 같은 병신 같은 이벤트였는데 한 5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좋은 학세 좋은 게 뭐였냐면은 중급 힘카드 제일 안 뜨는 자리에 중급 힘카드가 있었고요. 유니콘 마법 빗자루 그리고 막 점프 카드. 근데 이때는 점프 카드도 되게 희소했어요. 희귀했어요. 왜냐면은 강화 카드 자체를 안 뿌려가지고 점프 카드 내가 40몇 장 얻었거든. 내가 막 스코어 300만 점 모아가지고 그냥 점프 카드에 어떤 악세에 상관없어. 어떤 악세라도 점프 카드 하나 발라놓으면은 그 오로라 때문에 인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루실이 골든글로벨 점프 카드 발라놓은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 많았는데 그 당시에 바르컵스는 그냥 무조건 점프 카드 테크닉 카드인데 루실이 점프 카드 발라놓은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 다음 거. 뭐 대충 이 정도 있었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스샷은 이 정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좀 이제 옛날 스샷을 좀 많이 모아두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따로 이제 직접 모으려 했는데 게덴포드 그 스크린샷 게시판이 맨 뒷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기능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네,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게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짝 좀 잘 알고 있죠. 아, 주소로 하면 돼? 일단 게덴푸드의 첫 회사는 네 윈디 서포트죠. 지금은 주니터지만 그렇죠. 전체 이연가 주제 7세 협조군. 자, 원래 게덴푸드는 12세 미만 게임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못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이들은 부모님 계정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게덴푸드 연령대층이 40-50대가 제일 많았어요. 뭐 지금은 이제 성인들이 되고 12세 미만이 아닌 17세 미만도 이용하게끔 만들어놨었는데 이 당시에는 진짜 엄마 아빠 아이디가 무조건 필수였습니다. 제 것도 아빠 아이디예요. 그리고 베타 서버라는 이제 네 이상한 서버가 있죠. 그리고 스킨 편집은 여기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이 스킨 편집 자체에 대기 화면을 셋을 댔고 이거 꿀팁 알려줄까요? 만약에 집에 인터넷이 안 돼.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어. 그래도 스킨 편집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인터넷 끊겨서 게임 못할 때 여기 스킨 편집 들어가서 스킨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처음 원형 경기장의 디자인 이렇게 벽돌 문양의 이런 식의 디자인이었고요. 그 두 명이 강조했네요. 이런 경우도 태반이었죠. 왜냐 옛날에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았거든. 되게 컴퓨터 빈부격차 심했어.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 철장에서 내려가자마자 때리면은 무적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바로 그냥 죽방한테 때리면은 뒤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적 시간이란 걸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입막 금지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초창기 성기사의 가구 디자인이네요. 그리고 자 보시면은 옛날 유저들은 스킨을 끼긴 하지만 이런 코디를 진짜 많이 했어요. 코디가 말 그대로 나의 캐릭터를 꾸미는 시스템이었어. 근데 지금은 다 스킨을 끼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막 스킨 메이커들이 막 엄청 막 잘 만들고 파는 산업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코디를 많이 해놨어요. 이런 선글라스에 막 씨가 물고 얘는 코디 한 거죠. 딱 봐도 코디 한 거죠. 얘도 코디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코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널링 스킨 끼기도 했고
그리고 뭐야 이 새끼. 자 보시면 두 명 있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 위치에서 필살기를 쓰면은 트랜스볼이 얘를 유도하면서 여기 철장으로 들어가는 버그도 있어요. 이런 버그가 있습니다. 많았어요. 옛날에는 벽돌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선호공할 꼴인데 진짜 이게 아 옛날 감성 CH 라이토 아카키라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또 시스템을 말해주자면은 와 진짜 길드마크 봐라. 이거는 좀 많이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자 우선은 이 속도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겠지만 진짜로 이 속도 용어로 하면 게임이 느려지는 거 알죠? 근데 지금은 레디 상태 속도를 못 바꿔요. 근데 옛날에는 레디 상태에서 속도를 바꿀 수 있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속도 0으로 바꾸고 강제 종료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예요 그게. 노번집앱 한 다음에 볼케이노 낀 다음에 강종하고 방종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립다 그리워. 그리고 뭐 또 뭐 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거는 좀 조금 된 거고요. 옛날에는 악세사리를 바꾸려면은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옛날 악세 바꾸는 법 알려줄게요. 자 옛날 악세 어떻게 바꿨냐. 일단 방을 한번 만들었다 칩시다. 자 갑자기 내가 용발톱이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F4를 누른다? 아니에요. 방장님 악세 바꾸고 올게요. 옛날에는 로비에서밖에 악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세사리를 바꾸려면은 이렇게 로비에서 한 30초 40초를 소모함으로써 악세사리를 바꾸고 다시 방을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이러다가 나온 게 이제 F4 로비에서 악세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졌어요. 바로 합성 버그. 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안드로이드는 고대 마법사를 못 끼죠. 하지만 이 아바타 슬롯을 이용해서 합성 버그라는 게 좀 유행했었어요. 어떻게 했냐. 자 아바타 슬롯을 바꾸면 이렇게 저장된 슬롯을 이동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소설이 뭐 정확한 방법이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고대 마법사를 껴요. 에스퍼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내가 착용하고 싶은 캐릭터를 해놔. 그리고 이 고대 마법사를 낀 상태로 바로 이 아바타 슬롯 원하는 캐릭터를 바꾸자마자 창을 끄면은 갑자기 게임이 조금 멈춰요. 3초 정도 띠띠띠띠 하면서 합성 버그가 성공이 되면은 이 안드로이드의 고대 마법사를 낄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에 이제 고대 마법사 껴가지고 공격력 증가? 공격력 증가? 힘 증가? 힘 증가? 무한을 하고 그냥 무한이었어. 기총전이 무한이었거든. 이런 합성 버그 있었고 닌자의 아이언 너클이 끼면 존나 빨랐고요. 갑옷의 흑기사가 붙기면은 XX 필살기가 됐어요. 근데 갑옷에 끼니까 그 성기사 갑옷의 기존 그 매뉴얼이 있나 본지 좀 덜 나가는 기술도 있었더라. 지금은 안 돼요. 옛날 아바타 슬롯은 이거보다 훨씬 더 조그맸어. 진짜 완전 8 곱하기 8 직사각형이었어. 진짜 별의별 버그 다 있었어. 이때야 뭐 안돼 별의별 거 다 꼈어. 안드로이드 성갑, 안드로이드 용발톱 이런 거 진짜 많이 꼈습니다. 그러다가 네 고쳐졌죠. 그래서 이제 로비 기능 때 합성 버그 되게 유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랜덤 팀 기능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무조건 레드 혹은 블루예요. 그리고 아 이런 거 되게 많아. 이제 막 약간 오류적으로 이런 개인차 레디 표시드가 뜨긴 해요. 그리고 이분은 해상도 막 그네. 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애들 스킨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연예인 스킨 되게 인기 많았어요. 태연, 제시카, 뭐 이효리, 남자 연예인 뭐 원빈 이런 스킨 되게 많았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초창기 성기사 갑옷 디자인이네요. 이 당시 성기사 갑옷은 각성시에 올스탯 10칸입니다. 방어력 포함. 무려 3번 변신에 필살기 2번까지 쓸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8년 10년이 넘도록 대회에서 1티어 악세였죠. 지금도 사귀었어. 그리고 연습모드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연습모드가
방을 잡아서 연습을 해야 돼. 그냥 우리가 연습 모드란 자체가 없었어. 파워 재킷 4랑 커버 배우고 싶다? 방제에 파워 재킷 스승 구합니다 하면서 타이탄이 골라놔요. 그러면은 스승이 오면서 자 이렇게 하세요. 딱딱딱딱 그럼 나도 따라해. 딱딱딱딱 안 돼요 스승님 마다를 다 썼어요. 자살해요. 다시 하세요. 딱딱딱딱 이렇게 막 3시간 동안 연습했어. 그리고 자 보시면은 지금의 개덴푸드는 이런게 아니었지만 옛날 개덴푸드는 이 X표시를 누르면 꺼질 수 있는 네 그런식의 창모드였기 때문에 슈퍼맨 버그가 있어. 슈퍼맨 버그. 자 이 창화면에 이 부분을 잠깐 클릭하면은 게임이 멈춰요. 그게 어떻게 이용했냐, 슈퍼맨 피를 쓰고 이거를 꾹 눌러요. 한 3초 정도. 그리고 꾹 누른 걸 빼면은 갑자기 슈퍼맨 필살기 판정이 유지된 상태로 막 뛰어다닐 수 있어. 그거 가지고 이제 미친듯이 개인전 서바이벌에서 난리 났었죠. 슈퍼맨 버그. 아, 야 환희 언니. 야 오랜만이다. 이 길드가 명문 길드예요 진짜. 와 옛날에는 이제 길드 시스템도 되게 발달해가지고 클랜이죠 클랜. 이런 명문 길드가 되게 인기 많았어. 와 근데 나 때 말이야 건식 트랜스포머가 하향 당한 적이 있어. 이게 어떻게 하향 먹은 줄 아세요? 자 원래 건식 트랜스포머는 일반적인 팔랑크스라는 캐릭터밖에 못 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캐릭터를 어떻게 썼냐면요 트윈스 베타라는 캐릭터가 쳐나온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이 트윈스 베타에 건식 트랜스포머가 껴졌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자 기존의 건십을 팔랑크스에 낍시다. 자 팔랑크스에 끼면은 테크닉이 3칸이잖아요 그럼 거의 조준이 안돼. 근데 이 트윈스 베타에 끼면은 테크닉 8칸이에요 그럼 조준이 돼요. 공중에서 총 쏘는게. 근데 여기서 진짜 인생의 마지노선이 하나 있었냐, 바로 테크닉 카드를 발라가지고 테크닉을 9칸을 만든다? 그러면은 미사일이 휘어요. 지금은 이제 미사일이 일정한 이제 네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졌지만 이 당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준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준되면은 이 총알이 야수까지 맞아요. 야수한테 두 대 맞은다 계속 뿅뿅 못 쏘면 총 맞아요. 미친 듯한 유도가 있었어요. 딱총 상위와 아니 저격총급이었어. 이런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노벨 대 데스트로서 군 떴는데 노벨 대표랑 데스트로선 군 유저 대표랑 뜨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일반적인 투표를 하고 1대1 영상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막 경쟁전 시스템을 했었는데 상대방이 성기사 갑옷을 낀 거야. 근데 데스트로스였을 거야. 데스트로스 대표는 이 암레이저를 쳐낀 거예요. 올스테 10짜리 상대로 암레이저 쳐껴가지고 개털린 기억이 있는데 이거 엄청 먹었습니다. 버디. 와. 여기가 이제 우미간의 그 법인데 자 여기 지금 개드먼제망은 형 몰라요. 자 여기 선이 이제 막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벽돌을 한 건데 여기서 벽돌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에 쓴 다음에 점프 발차기를 해요. 이렇게 점프 발차기를 하는 동시에 F12를 누르면은 순간적인 렉이 걸리면서 벽이 뚫립니다. 그럼 오미간 뒤로 갈 수 있어요. 국민적인 벽돌 패턴이죠. 혹은 여기, 즉 여기 구석에서 점프하면은 여기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줄 연연연. 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코디아스의 코디 같은 경우는 단종된 코디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원시인 옷이란 게 있죠. 언제냐? 1주년인가? 1주년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판매가 중지된 코디가 있습니다. 원시인 옷 그리고 버서커 옷 경찰복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아예 못 구합니다. 와, 방 봐봐. 격투가, 한수여, 올시티 노강. 리모컨 폭탄은 이제 아이들의 장난감 중에서 혁명이었죠. 되게 재밌게 했지. 아, 그리고 이건 달 이벤트인데 슈퍼미라 아세리는 서바이벌에서 10연승을 하고 마지막 10연승 상태에서 노악세로 우승을 해야지 슈퍼몬을 주는 엄청나게 초레어틱한 초고수들만 얻을 수 있는 악세리였는데 그거를 이제 이 달 이벤트 때 하루치를 뿌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쓰고 다녔죠. 이때 진짜 슈퍼몬 그냥 지금으로 치면 프로소스트 타이런트급이었어. 단종시키는 이유요? 나도 몰라요. 버서커 옷은 수위 때문에 단종시켰어요. 야에서. 그때는 이제 수위 조절이 있었거든. 만화 찍읍니다. 야, 만화를 진짜 찍어요. 애들이 막 액션을 하고 만화를 찍은 다음에 그걸 막 만화를 만들어서 하는 만화방도 있었어요. 진지 싸는 타닝은 뭐야, 씨. 그리고 길드마크에 엄청 야한 거 많았어. 방장이 로고 같아서 방이 폐쇄됐습니다. 아, 이거 GM 강령 머슴이네요. 아, 그리고 운영자는 추방 못해. 저건 추방 뭐야. 마스터에게 오류가 발생해 게임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벌써 메시지들. 옛날에는 맵이 전부 다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시티밖에 못 찾았어, 나는. 야, 이거는 진짜 봐봐. 지금 옛날 개뎀은 맵이 다 영어였어요. 스카이쉽, 정글, 타이타닉. 이게 초창기 개뎀푸드입니다. 온게임 내 생방송 비비기 채널이 있었네요. 와, 뭐야, GM 마징가 Z. 이런 GM도 있었냐? 야, 이걸 지금 쳐 뿌려주잖아! 자, 이 당시에 마스터링은 각성이란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냥 레이저 세 발 나가는 그 각성정 상태인데, 어느 순간 이제 각성이란 기술이 생기고, 막 대시시라는 기술이 생겨가지고, 이제, 지금의 마스터링이 된 거고요. 가형이잖아, 이거. 천사의 날개라 하면 천사의 날개 끼면은 애들이 다 모였어. 천사의 날개 필 받으려고. 블랙도 메가빈 쏜다고? 개기 없네. 와, 이거는 이제 그 마법의 그린붓 필살기인데 가끔 버그를 쓰면은 이 마법의 그린붓의 폭탄을 안 터뜨리게 하는 버그가 있었어요. 그거를 위해서 증폭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볼 수 없는 이제 체스말, 그리고 배틀카드에 어떤 카드가 있나. 와, 이것도 이렇게 찍어내겠구나. 난 엠프드 카드 한번 실험한 적 있었는데. 그리고 개덴푸드 진짜 신박한 게 이 맵 뒤에 있는 지구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솔직히 가서 아무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가지는 거야. 이건 진짜 신박했어. 뭐하는 새끼야 얘. 이제 비비기 채널 끝나니까 아자아자 채널로 바뀌었네요. 이제 유행 스킨 원피스, 그리고 이게 울프였나? 아닌데? 이거 울프 아닌데? 아무튼 울프 다른 거였고, 되게 유행 스킨 4대장이죠. 용기사. 이거는 그냥 대환장 파티. 옛날에는 이제 격정이 없었는데 격투 경기자가 나옴으로써 좀 인기가 많았죠, 갑자기. 자, 그리고 탱크를 옮기는 방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렉을 유발해서 이런 탑승 무기를 이동시키는 버그가 있었어요. 일단 어떻게 하냐, 탱크를 타자마자 F12를 난타하고 앞에 키를 눌러요. 그러면은 탱크가 살짝 앞으로 갑니다, 확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인해서 이 탱크를 막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만화인데
여기다 이제 말풍선에다 대화를 넣어서 잘 만든 애한테 상부 주는 이벤트인데 역겹네요. 뭐 써도이 더 재밌다고? 개더미 더 재밌거든? 예 알겠습니다. 뭐 건지가 더 잘한다? 세상에. 아 그리고 뭐 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달나라는 동그랗지만 실제 달나라는 약간 넓적합니다. 왜냐면은 동그라면 애들이 다 미끄러지잖아. 그러니까 달나라 명단 이거 딱 좋네요. 자 달나라 갈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갈 수 있고요. 여기 안에 구멍 갈 수 있어요. 그냥 맵에 있는 그 구현이 다 돼. 여기 갈 수 있고요. 여기서 살짝 조준키 내려가지고 여기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구멍으로 빠진 번지인데 여기 구멍으로 빠져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여기 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려가지고 하산한 다음에 건식 트랜스폼을 쭉 가서 여기도 갈 수 있습니다. 걸치기로 다 갈 수 있어요. 여기가 제일 사기 명당은 여기고 여기는 금방 뚫리고 여기는 좀 뚫기 어려웠어. 여기는 숨바꼭 질려. 다 갈 수 있어. 실제로 비비기만 잘하면은. 자 이게 이제 옛날 서바이벌인데 와 이게 초창기 서바이벌이었어. 저는 이때 서바이벌을 못했습니다. 왜냐 서바이벌 들어가면 튕기더라고요. 씨발 컴퓨터가 개쓰레기라서. 게임을 시작하면은 게임이 튕겨. 한 판도 못했어. 옛날에 나 컴퓨터 안 좋았어. 오르비스에서 엘리니아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이동하면서 맵이 바뀌면은 게임이 튕겼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일단은 뭐 서바이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슈퍼선, 슈퍼몬 그리고 뭐 한 또 하나 뭐였냐 슈퍼선, 슈퍼몬 하나 더 있었는데 두 개였나? 슈퍼스타 그리고 슬라임 이 네 개가 이제 서바이벌의 주력 상품이고요. 얻는 방법은 진짜 신박했어. 어떻게 얻냐? 자 5연승, 10연승, 15연승마다 줬는데요. 5연승을 그냥 달성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5연승을 하는 매치업일 때 노악세를 착용하고 5연승을 달성해야지 그 악세를 줬어요. 근데 이때는 진짜 서바이벌이 존나 어려웠어. 진짜 실력이야. 마찬가지로 슈퍼선을 얻으려면 15연승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막판을 노악세로 했어야 돼요. 진짜 어려웠어요. 저는 4연승도 못했어요. 거기다 핵도 많아서 슈퍼도 먹고 있었지 성기사가 벗기면 그냥 미친듯이 날뛰지. 성감이 제일 좋았어. 그리고 옛날에는 유저 여기 6명의 유저 중에서 한 명이 강제 종료를 하죠. 그러면은 그 방이 터져요. 그리고 방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 다시 게임해야 돼요. 내가 1등 하기 직전 1초 전인데 이 새끼가 튕기면은 다시 게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망했을 경우 애들이 이제 튕기면은 개좋았어. 어떻게 했냐 옛날 죽으면은 강종맨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강종에게 막 빌었어. 제발 강종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강종맨이 참 좋았죠. 지금 이거는 이제 옛날 그러니까 초창기 서바이벌이 아니라 조금 이제 발달된 서바이벌이네요. 제일 얻기 쉬운 거는 이제 아이스 글러브. 그 슈퍼선도 좀 쉽게 됐네요. 윈도우 98. 개대문 친추 수락 방식이 아니라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지금은 다 입사 그만했지만 다 퇴사했지만 이거는 이제 한 명이 엘리베이터 하면서 나머지 위에들이 탄 거네요. 이 스킨 진짜 인기 많았어요. 여자 스킨인데 진짜 잘 만들었지 그 당시에는. 얘도 거의 뭐 아디다스 급이었어. 개댄푸드기야 아디다스야. 그리고 이 주황색 로봇이라는 게 정말 귀했어요. 주황색 로봇, 로버트, 뭐 고릴라 정말 더 귀했기 때문에 이 재활용 가방으로 이거 뽑죠? 바로 그냥 학교에 제티 가져가는 꼴이었어요. 나도 난리 났었죠. 뭐야 아이언어클이 빠따 들었네. 이런 버그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이제 계급이 이제 한번 리메이크되고 고수서블 주름잡던 청룡 황룡들 테리우스 기억난다. 얘 테리 아니냐? 가해자 테리 아니야? 여기 길드도 유명했고 이때 초고수 소룡은 2위였어요. 그래서 초고수 2등 초고수 2위 소룡이었나? 닉네임이? 이건 더 옛날 고수서블 주름잡던 용발 사자바드. 이게 호발, 호랑이발, 약간 달라보지. 이건 사자발. 이게 이제 지금의 청룡, 은청룡이고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용발. 아바타 신전 이제 대회맵이었죠. 이거는 이제 그 환영개비로 작을 좀 했네요. 열심히. 아 이거 운영자 사칭. 옛날에 운영자 사칭이 되게 많아서 지금도 운영자 사칭하면 정지예요. 화면 좀 잘려? 다시 해줄게요. 어떤 게임이든 운영자 사칭하면 정지 사유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하시면 안 돼요. 이 걔네 이 새끼 얘 닉네임이 일본몬이에요. 이거는 이제 옛날 닉네임이고 일본몬이에요. 일본몬. 옛날에는 이제 승률이 존재해가지고 얘는 이제 막 즐거워가는 무조건 강종을 해. 그래가지고 승률이 한 99.8%였을 거야.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길드를 만들어.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승률 높은 애들을 막 길드 초청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전적 초기화를 밀었거든요. 그래서 승률이 70-80%인데 갑자기 이제 날 초청한 거야. 여기 오시면 안 되냐고. 아, 와보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같이 게임도 해봤는데요. 일단 질 것 같아 무조건 강종 때려요. 강종 속도 0.1초야. 거의 빛이야 빛. 개빨라. 빛보다 빠른 강종이었지. 그래서 이제 강종이 그러니까 승률을 딸딸 친 애들 진짜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안 보이죠. 개인밖에. 어 이게 그네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합성버그죠. 이분은 지금 초인의 용마터빅이었네요. 리폭놀이 대박노 사는 배틀소년사 클리어 시 타이밍을 보고 지켜보면 NPC 메카한테 처맞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배틀소년사에 나오는 마자보스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그래서 막 댄싱해 팔콘마스터 이런 식의 투사체도 같이 커지는 필살기를 쓰면은 엄청나게 큰 새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거 이제 건시 트랜스포머의 그 뭐야 그 스킨이고 이거는 이제 싱글게임인가? 뭐지? 여기는 어디야? 이거 근데 길거리인데? 이거 길거리야. 근데 윗부분 잘린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다.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요 길거리에요. 아 리포 갈 수 있었어? 지금도 갈 수 있을 거야 뚫으면. 리폭 계단놀이 하다 이거 한번 터트리죠? 그냥 진짜 실제 집에 폭파되는 거야 이거. 아 대참사네. 허수아비 트롤링 지금도 있을 거야 이거. 허수아비 개댐 시스템 뭐야 이런 것도 있냐? 안습 비영각 세상에. 연말 목걸이 이 구름이죠. 구름이 이것도 구름이 이거 두 개야. 이거 아니 그 부엉이 소년이었나? 되게 인기 많은 스킨이죠. 두 개 올빼미였나? 이건 이제 셋이서 비빈 거죠. 그 봉지 들고 GM 아이리스
GM 네일스가 아마 가장 오래 했을 거예요, 일은. 그러다가 이제 윈디 서포트 끝나기 전에 이제 퇴사를 했죠, 본인이 스스로. 블로그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스샷벅으로 탱크 다 옮겨왔네, 이 새끼들. 어, 뭐야, 씨. 유행했던 변신복을 한 건데, 캐릭터 크기랑 스타일을 치트 엔진으로 강제, 아! 핵인데, 캐릭터 크기를 늘린 거예요? 달라라, 여기는 쉽죠? 전자리 아닙니다! 원래 이 새끼는 엄청 유행했어. 근데 존자리가 존나 끼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간판도 바뀌었죠. 옛날 튜토리얼, 와, 맞아. 옛날 튜토리얼 이랬어. 이렇게 막 캐릭터 써볼 수 있었어요. 은메라 구출하기. 은메라의 모습 세 가지가 있죠. 맞아. 초창기 지갑에서 유저가 NPC가 되면은 2대1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가끔씩, 아주 가끔씩 버그로 원형 경기장인데 두 명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 방송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1대1 원형인데 갑자기 두 명이 내려와가지고 다구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 길거리 뚫었네요. 이거 이제 똥컴. 진짜 컴퓨터가 꾸지면은 이런 식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게임이 렉이 걸려 어떻게 되냐면요. 자, 장수 풍뎅이가 피를 쓰죠. 그럼 땅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솟아나잖아요. 근데 얘가 옛날에 내가 진짜 동사무소 컴퓨터로 개념을 해왔어. 근데 풍뎅이 피를 쓰고 솟아오르기 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렉 때문에 솟아오르지가 않고 땅으로 가라앉아. 그냥 풍뎅이 피를 쓰면은 그냥 지상 낙하를 해버려. 그런 경우가 있어. 와, 난 놀랐어요. 보물상자. 이때 보물상자 좀 깐데. 팔콘마스터 레드 때문에. 이게 초창기 이제 아바타 슬롯. 이걸로 이제 버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진짜 오래전 얘기인데 이 자기소개를 색깔 채팅으로 꾸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수한 태그를 입력하면은 이 자기소개를 색깔 코드를 입력해서 만들 수 있었어요. 토끼 슈트로 점필로 원격 철장 뚫고 들어가기. 채팅도 되고요. 옛날에 욕을 쓰면은 그 하트로 떴어요. 하트. 그 꽉 찬 하트로 이제 욕이 떴어요. 그래서 하트를 막 연발할 수 있었음. 폭탄버그 있어요. 폭탄버그. 폭탄을 던진과 동시에 점프를 하면은 폭탄을 던진 척하면서 안 던져요. 근데 던져지는 판정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바로 원하는 곳에 던지면은 뻥 하고 터져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어려운 곳에 넣을 수 있었죠. 폭탄 같은 경우는 실제 대회에서도 많이 쓰였고요. 모든 계급이 뼈다귀로 변경되고. 아! 이런 버그 있었어요. 이거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접속하니까 제가 은 황룡이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개꿀한데 1시간 만에 패치됐죠. 트윈스 캐릭터 5회 플레이하세요. 아, 마스터잉 이제 흔해. 운영자의 상징이었죠, 마스터잉은. 야, 베이언스 할만했어요, 베이언스. 그리고 옛날에 타이거 헌틀릿은 점프 상태만 무조건 점프를 맞기 때문에 개쓰레기였었죠. 아, 이거! 와, 옛날에 진짜 개댐프도 튕기는 위에 이게 99.9%였어요.
이것들만 그냥 계단부터 튕긴 거야. 와. 네이거 세트. 네이거는 실제 일본에서 막 파워레인저 같은 걸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예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이거 시리즈라고. 이런 거 다 여자 GM도 좀 있어. 화이팅은 이게 여자일걸? 이분 여자일걸 내가 이런. 지금은 이모님이겠지만. 뭐야. 테스 홈페이지 가서 공지 보시죠. 커맨드가 왜 없냐고 물어보나요? 공지 보라고요. 멤버샵. 맞아. 노벨통신 기능 원래 핸드폰 멤버샵에 살 수 있었고요. 컵라면은 PC방에서밖에 못 썼습니다. 야, 그렇죠. 이거 오랜만이다. 자, 이런 식의 정말 옛날 개념부터 대단한 게 많습니다. 아까 뭐 말하려 했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챌린지를 게임하는 경험치를 줬어요. 경험치를 줬는데, 가장 이제, 보통 이제 챌린지를 게임하는 경험치를 한 300에서 450점 정도를 줬어요. 그래서 게임을 안 해도 챌린지로만 은총용을 찍은 새끼가 있을 만큼 그만큼 챌린지가 활발한 적이 있었죠. 일단은 가장 처음으로 유행했던 챌린지가 바로 도전 에라드래곤. 에라드래곤이 수도 없이 나오지만 그 볼테크 플러그를 이용해서 1분 내로 클리어 한 다음에 3,400점을 먹으면서 작을 했었죠. 하지만 그게 막혔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게 바로 미로찾기. 미로찾기는 어떻게 하냐? 세 명에서 같이 진행합니다. 가장 쉬운 학생은 블레이드 팩, 그리고 블레이드, 프리젠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맵을 그냥 다 외웠어요. 세 명에서. 그 1P는 1P대로, 2P는 2P대로 그 파트가 있어. 그 파트를 다 외우면은 초스피드로 달려가면서 미로의 그 블럭들을 잡았어. 그러면은 아마 최단기 기록이 40초일 거야. 40초에서 1분 20초 내로 잡으면은 200점에서 300점을 줬어요. 제가 한때 한 미로찾기 한 2000판 정도 했는데 점수 개꿀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로찾기로 녹아내는데 막혔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 초창기 처음 했던 게 엠포드 공장이었을 거야. 엠포드 공장이 초창기였을 거야.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 네오서울 정도? 그러다가 막혀가지고 뚫린 게 유적의 탈출 이겁니다. 이거를 하드 모드였나 중급 모드였나, 아 초급 모드일 거야. 이거를 좀 초스피드로 클리어해가지고 경험치만 좀 이제 빠르게 처먹고 깨는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막혔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챌린지가 다 막히다 보니까 나중 되면 이제 헌터 챌린지라는 게 생겼어요. 헌터 챌린지. 헌터 챌린지 안 보이네. 헌터 역습인가?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고요. 뭐 이제 헌터가 돼서 막 경험치를 버는 건데, 완부 안 보이냐? 헌터 챌린지 있을 텐데. 사라졌나? 왜 안 보이냐? 그런 게 없어졌네. 그런 게 아무튼 있었는데, 뭐 그것만 진짜. 황룡 중에 한 명 있었어. 맨날 로터스 스피어 120강 끼고 헌터 챌린지만 한 새끼 있었는데 그냥 개댄프들을 RPG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챌린지가 이제 망하면서 뭐가 유행했냐. 로얄 럼블. 12명에서 진행하는 로얄 럼블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방은 시시때때로 만들어집니다. 12명에서 게임을 하는데 계속 죽으면 살아나, 계속 죽으면 살아나고 했는데 그때 잠수 안 끼고 골렘의 전당에서 양악하면 점수 존나 많이 벌렸어요. 제가 금청령 때 황룡 찍으려고 맨날 했고요. 그거 이제 하다가 이제 막혔습니다. 막혀가지고 뭐했냐, 붓데스 매치라는 게 생겼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랑 같이 게임을 하는 건데 이렇게 조심해. 난이도를 정할 수 있어요. 난이도를 어려움한 다음에 맵은 천공의 두기장, 그리고
8칸을 다 열어요. 그리고 뭘 했냐? 그냥 아무거나 끼세요. 정룡도 청룡도 아무거나 끼세요. 그리고 매크로 설정을 합니다. 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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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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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무한으로 칼을 꽂고 터뜨리고 레드라고 자 똑같이 해볼게요. ZX, F5, ZX, F5, ZX, F5 이거만 무한 반복해놓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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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으로 하면은 이제 알아서 게임이 진행되고 알아서 점수를 벌고 알아서 돈이 벌립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막혔어요. 이게 이거보다 쉬운 게 있다. 이제 그 아이언 메이드 좋아. 아이언 메이드 필만 쓰면은 점수 개꿀이었어. 이게 내가 1등을 안 해도 돼. 결국에는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냥 켜놓고 자면은 무조건 점수야. 이런 게 있었죠. 자, 부테스맨치 지금 전적 보일걸요? 길티크로스도 있었네. 안 튕겼어요, 옛날엔. 어허, 이게 어브라뇨. 이거는 이제, 자기 조작. 자, 보시면은, 부테스맨치. 정가 뜨죠? 4,392회? 어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전적도 있습니다. 아유, 뭐, 켜놓고 자면 짭짤하게 잘 벌렸어. 아래도 있었네. 뭐, 이런 식의 정말 옛날 개댄프도 파도파도 재밌는 게 많지만 다음에 좀 스크린샷을 구한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우리 나댄마리아 시리즈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카는!